바로 이천시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파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종의 자리를 확대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2번째 7.1 헌정사상 처음으로 3선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송덕준 의원이 경기도 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경기도 도당 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기태 의원께서 출마를 해가지고 서울시의 남경필 의원하고 경쟁을 해서 졌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당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당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삼선의원이 필요한가? 삼선의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의원이 되면 이번에 모르는 몰라도 상임위원장이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건설교통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입니다. 이천시의 장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상임위원장이 되면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장관에 부응하는 인물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통위원장이, 건설교통위원장이 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만들면 만나려면 면담 신청을 해서 기다렸다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장이 되면 장관들이 만나러 찾아옵니다. 이렇게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한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치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혼자 만든 법이 101, 의원들하고 협심해서 만든 법이 952개, 그래서 1,053개의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중에서 법을 만든 우두머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뭘 했느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경기도의회 7대 의원을 할 때 상반기에 김문수 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면담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러 오라고 그래요. 가서 40분을 기다리니까 비서실장이 10분 면담을 하러 해요. 10분. 들어가서 왜 왔느냐고 그래서 백사면에서 상수의 축제를 하는데 거기 위원장이 돈이 부족하다고 이종선이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돈 좀 대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돈만 없이 대줬어요. 그래서 상수의 축제를 잘 치렀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국회, 아니, 경기도의회 의장에 출마를 했어요. 5시 출마해서 3번의 선거를 거쳐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의장에 당선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일주일 전에 면담 신청을 해서 가서 40분을 기다리다가 10분 면담한 지사를 매주 지사 공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담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매주 지사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송석희 삼선위원이 된다면 건설교통 문과위원장이 된다면 이거 이상과는 이천으로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이 그냥 이루지 못했던 삼선 국회의원을 갖는 삼선 국회의원을 만드는 아주 의미 있고 뜻 있고 그리고 보람 있는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당 동지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 그래도 여러분 뵙고 나니까 저도 반갑고 용기도 생기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번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약 200석을 돌파해서 그동안 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속에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악법들을 다 폐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14조입니다. 1분에 1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 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고 집권 여당을 야소야대로 만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되어서 국민이 원하고 바라고 이천 시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편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에 민주주의가 걸려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늘 이 순간 새겨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번 선거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성석준 의원이 3선이 되면 좀 전에 이재혁 우리 전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천의 어르신도 말씀하셨지만 삼선이 되면 여러 가지 이천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송석준 후보가 이천에서 다시 한번 삼선을 배출시켜서 이 송석준 국회의원이 장관도 되고 또 상임위원장도 되고 또 나가서 송석준 의원 잘 여러분들께서 믿어주고 잘 키워만 주신다면 경기 도지사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이천 시민들의 안심을 도모하고 이천 시민들이 칭찬하는 송석준 후보를 3선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송석준 의가 앞장을 서고 이 이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옛날의 영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송석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의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와 같은 환성과 성원 소리는 송석준 후보가 당선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고 경기도가 자랑스러워야 할 송석준을 삼선으로 만듭시다. 이번에 삼선을 만드는데 기호는 2번. 우리 함께 외치고 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태에서 4번 타자로 야구를 이어왔고 이곳 이천에서 장원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김봉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국회의원 후보 연설이라고는 제 생전에 처음 한번 해봅니다. 왜냐고요? 저는 정치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오로지 우리 송석준이라는 인간의 매력에서 여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19년 동안 저하고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이천을 살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송석준 의원을 3선을 성공시켜서 꼭 국회를 보내가지고 우리 이천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아닌 김봉현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송석준 의원을 의원할 때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석준 의원을 믿고 여기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꼭 송석준 의원을 국회로 보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석준 후보가 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 이천에서는 기호 2번 송석준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책을 만드는 집권당의 후보입니다. 게다가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3선이 되어야만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3선의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다르고 재선 때 다르고 3선 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3선 꼭 필요합니다. 또 3선이 되어야 이천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풍부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더 그렇습니다. 3선이 되어야 장관도 해보고 3선이 되어야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장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석준 후보 국회의원 3선을 만들어주시면 이천시가 획기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무법과 법치의 대결, 양심 있는 세력과 염치 없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입법권을 통해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여기에 시민들이 다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결코 아닙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자기 편은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내로
남불 역시 끝도 없습니다. 자녀의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정당인 민주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집합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0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이천시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한 표를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석준 후보에게 몰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로총 이천 지역지구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기철입니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항로총 이천 지역지구는 1만 2천 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우리 항로총 이천 지역지구 조직은 이번 4.10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야 지난 3월 15일 대표자 동지들과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물가 인상 및 경제 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궁핍해지는 이 어려운 시점에 왜 송석준 후보를 선택하였느냐 하면 우리의 요구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 3선의 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노동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선 의원으로서 열정을 갖고 이천 지역 발전에 앞장서셨지만 분명 많은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항로총 이천 지역 지구 1만 2천여 명은 송석준 후보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총동원하여 재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 어느 선거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석준 후보의 3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참여하신 모든 조직이 하나 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 힘차게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여성 주부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연설 왜 하냐고. 왜 하긴 지지하기 때문에 연설합니다. 또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누가 나가는 거냐고. 그러더니 본인이 검색을 하더니 하는 말이, 엄마, 공약 둘 다 훌륭하던데? 그래? 너라면 누구 뽑겠니? 하는 말이, 엄마, 힘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게 누구야? 초선? 안 돼! 재선? 좋아. 삼선을 뽑아야 힘이 있다는 말을 초등학생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힘 있는 다선이 되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천시 발전을 초선 의원보다 3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 말이 여러분도 공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저는 냉정하고 꼼꼼히 비교해보고 주부의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형태를 보면 교육상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막말, 성폭력 전과, 참에 입에 올리기 힘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송석준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에도 해당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0 국회에서 송석주 후보가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지도자라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송석주 후보는 기본을 갖추었고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석주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초선을 뽑아놓고 이천이 발전 안 된다고 실망하시고 또 다시 초선 뽑아놓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이천시의 발전과 이천시의 우뚝 선 모습을 가장 바라고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도 힘 있는 삼선의 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지금이 기회이고 이천시의 역사입니다. 송석주 후보를 삼천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이천의 발전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송석주를 선호합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석준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위대한 이천 시민들께서는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저를 공직자로 있던 저 송석준이를 국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저를 초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저를 25년 만에 이천시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4.10 총선을 통해서 이천시 최초로 3선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이천 시민의 부름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저 송석준이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위대한 제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위해서 3선에 나서고자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의 잔영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호시탐탐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위기, 안보위기, 사회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부패 비리 카르텔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국회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0 총선이야말로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짧은 기간의 고도 성장, 경제 성장, 그리고 위대한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다시 위대한 재대응을 하느냐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4.10 총선이야말로 정말 중차대한 선거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동안 이천시의 수도권은 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예타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막힌 도로 와야 될 시선을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결을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더 많이 뚫어야 합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 수도권 규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각종 규제야말로 우리 이천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바로 우리 이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개발 잠재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송석준 기호 2번
이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서민들 일상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중소기업인들, 기업인들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부담들이 많은 우리의 서민들의 일상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송석준, 여러분께서 저를 3선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경제위기, 안보위기, 사회위기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두고 다 앞장서겠습니다. 주거복지, 일반 우리 서민들의 장애자들을 위한, 고령자들을 위한, 우리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확충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문제 해결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결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송석준, 지금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이 경제위기, 서민들의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지금의 장면하고 있는 민생위기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예, 일각에서는 저 송석준이 지난 8년간 행게 멋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천시의 의료권 개선을 위해서 이천, 우리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화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이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이천시 병원을 가장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300병상급의 바로 종합병원에 유사한 병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또 서울대 분당병원의 우리 인력을 지원받는 등 바로 종합병원 못지않은 최고의 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학권 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특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중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문화 중심 도시여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통 중심 도시로서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전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일반철도 성남 여주선, 바로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을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혼자 만들었느냐. 바로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철도망 계획을 짤 때부터 철도망 우리 이천지역으로는 철도 건설 예산 확충하는 데 누구보다 공직자로서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좀 전에 이규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시절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여러분, 이천시는 이제는 철도망의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성남행주동 종강선이 이제는 서로는 시흥으로, 서해로, 그리고 동으로는 강릉 동해로 연결되는 종강선의 중심에 이천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서광주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서광주선이 완공되면 바로 이천에서 수서로, 강남에서 이천을 거쳐서 남해, 동해, 서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륙선 통영 거제까지 가는 철도망이 이천을 거쳐갑니다. 이제 수서 광주선이 완공이 되면 부산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도 부산에서 원주에서 이천을 거쳐서 수서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내륙선, 경남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이천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부발역에는 철도 차량 기지가 이미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광역 교통 환승센터를 만들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교통의 최고의 메카 이천. 이천에는 일반 철도 성남여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시로 개통되고 있지만 이천 충주간, 그 다음에 금년 말이면 이천 북경간 고속철도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수소광구선이 완공이 되면 바로 이천에는 KTX가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함께 GTX D 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는 되어왔지만 거둬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바로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최근에 바로 정부 결정으로 GTX D 노선, 바로 서울에서 이천을 거쳐서 원주까지 가는 GTX D 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천은 이제 일반 철도, 고속철도 GTX가 다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유치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로망도 기존에 영동고속도로, 중고속도로 십자망에다가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반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창원까지 609가 지금 확정이 되고 올해 4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본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남북쪽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서쪽으로 제2의 각설항고속도로가 2000호선이 완성돼서 마장문에서 고개 넘어 두쪽 아시를 이용해서 동탄으로 서해로 시간을 단축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천 양평선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신도에서 녹곡에 넘어 실손아시를 통해서 이제는 제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기 신도시급 바로 의시에 제2가수는 고속도로 선상에 이천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망, 거기에다가 광역버스 두 개 노선이 여러분 운행되지 않습니까? 잠실로 가는 이천 몇 번, 그리고 강남 논현 신논현으로 가는 이 3401번 두 개의 광역버스가 운행됩니다. 이 광역버스의 혜택을 남쪽으로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구상,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 앞으로 제가 3선이 된다면 조기에 완공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여러분 만들어 내겠습니다. 송석준이 해내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아무리 교통이 좋고 아무리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도 이천의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천시를 얽어매고 있는 경기 동남북간을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 그리고 농지 규제, 환경 규제, 각종 규제들이 이천의 발전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 도입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배만 남아있고 그 목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해야 도로도 뻥뻥 뚫고 공원, 학교, 각종 공공시설도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명품 도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을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해결이야말로 저 송석준에게 3선을 요구하는 그 2010년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25년 근무 경력, 그리고 국회 8년간의 재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정책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국토위 간사로서 또 다양한 제가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는 의정활동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당이 되었습니다. 바로 3선 여당 의원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님과 그리고 강요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폐만 남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고치고 시대착오적인 농지 규제 과감하게 개혁해 내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예, 좋은 인프라 위에 이렇게 규제가 된다면 이제는 이천에는 명품 도시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족성을 갖춘 규모가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SK 한익수와 연계된 최첨단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레고랜드 유치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계획된 테마파크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시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파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이천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상생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저 송석준, 이 땅에 우리 이천시의 많은 노동자들과 기업인, 자영업자들과 농업인들, 예, 그리고 군인들과 많은 공직자들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꿈을 이루면서 함께 상생과 조화의 발전을 하는 이천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삼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송석준!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날이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양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내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삼선의 힘으로 이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위대한 제도역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송석준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나와 계신 파이팅! 이천시! 파이팅! 군부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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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4월 10일 총선까지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라서 저희 걱정 많았는데 이천시민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나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박수 주시고 끝까지 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이천시민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기호 2번 송석준과 우리 캠프 식구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송석준이란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만드는 이천시 최초 3선 국회의원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8년을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3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만들어서 이천 발전 완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선거운동원들 송석준으로 만나게 된다면 아낌없는 박수와